이게 요 기사 하나 또 보시겠습니다. 아, 이게 제가 아까 드렸는데, 법원이요, 조국 딸 부산대 의전한 합격 당시에 입시위원 명단 공개하라. 아, 이렇게 판단했네요. 아, 법원도 이제 요즘 조금 이제 정신 차리나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막 그냥 좌파 광풍으로 그냥 이상하게 막 몰아가더니 요즘 조금 겁이 난거 같죠? 이제 총선은 다가오지. 국민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잘못하다가 이거 자기들이 이제 이제 뭐 깜빵 가게 생겼네. 그래서 그런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부산대 의전을 합격 누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거기 입시위원들 이거 엉터리로 합격시킨 사람들 입시위원들 누군지 명단 까야지. 명단 공개해야지. 그리고 하나 더 붙어서 그 조국 딸이 그 입학 원서 및그 뭐야 자기소개서 있잖아. 자기소개서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요 자세히 조금만 읽어봅니다. 조금만 읽어보면요. 사법준비생 모임이 있답니다. 사준모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말은 고발을 해서 그 고발 사건에 대한 법원이 판단한 게 그렇게 나왔다는 게 명단 공개하라. 입시 위원들이요. 권민혁 씨가 뭐 여기 회장이랬는데 부산대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제 사준모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시위원 명단 공개하고 조국 딸의 자기소개서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라. 거기에 법원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면요. 여기요. 2015년도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입시위원 명단 공개하라 정보공개 요청했는데요. 자기소개서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조국이라는 정보를 기재했는지 안 했는지. 요거 공개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조국이라는 걸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예, 그리고 당시 입시위원 중에 노환중 부산 의료원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요 사람이 나중에 영전원에서 부산 의료계를 총괄하는 의료원장으로 가잖아요. 요 사람이 부산대 그 입시 뽑는데 위원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은 조국이 말 같지도 않은 자기소개서나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거 보고서도 합격시켜주고, 거기에 개입해놓고 자기는 영전을 하고 조국이가 누구야? 응? 민정수석이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요거를 공개하라. 자, 이제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하면 뭐, 다 나오겠죠. 법원이 아주 제대로 이제 수사라고 그럴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도 겁을 좀 먹을 거예요. 그동안에 사법 난동이라고 표현할까요? 사법농단에 문재인과 함께 큰저 역사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다 이렇게 지시해가지고, 이상한 그 구속영장, 뭡니까, 기각시키고, 이상한 판단 내리게 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그래서, 때는 때대로 가고요. 그래서 다 겁을 먹게 돼 있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하하, 이제 4.15 날짜가 이제 오늘 며칠이야? 오늘 10일이니까, 2월 10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 심판의 날이. 4.15 총선에서 뒤집어지면요. 아마 이런 사람들 다 겁먹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선거가. 그래서. 노한중이가 의전한 조국 딸 합격 당시에 입시위원회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명단 공개하고 나머지 입시위원들도 그 말도 안 되는 자기소개서와 말도 안 되는 스펙 가지고 어떻게
의전원. 의전원이 어디예요? 전국에서 진짜 의사 되려고 진짜 수재들만 모이는 데가 의전원인데 여기에 말도 안 되게 합격을 시켰는지 그 합격시킬 당시에 위원들 몇 명이야? 그 사람들 명단 공개해야죠.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조국의 아버지 이름을 썼는지 밝혀서 만천하에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정유라는 뭐 그렇게 싹 다 까놓고 그렇잖아요. 정유라 여기다 대면 막 뭘 금메달까지 땄는데 여기 뭘 금메달을 땄으면 뭘 했어? 예? 순사기로다가 예? 인턴 해고 불려서 인턴 넣고 아니면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장학금 받고 이런 거 다 써가지고 말이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아까 좀 윤창중 선배 연결하느라고 여러분들 소개를 좀 덜 했거든요. 아 우리는 하나 명단 공개하라. 그렇죠. 아 김정식 그 당시 이낙연이 아들도 합격했대요. 대통령 동생이 힘으로 백으로 취직한 회사에 이낙연 동생도 거기 취직하고 아주 쌍으로 놀아요. 그럼 그 회사는 또 대통령 동생, 총리 동생 취직시켜놓고 또 정부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회사가 그냥 급상승하고 이야 거기다가 이제 아들도 거기 합격했어요. 이낙연 아들도 아유 다 헤쳐먹어라 그냥. 진돗개니 김명수는 시골뜨기 판사였다. 갑자기 그러다가 에, 대법원장 된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켜줬어요? 문재인이 시켜줬잖아요. 대법원장. 그랬으니까 문재인한테 그냥 완전히 그냥 충성. 아니 삼권분립이 아니라 이건 아주 아, 개처럼 충성해요. 문재인에게. 쪽팔리지도 않나 봐. 입법부 수장은 문재인이 밑으로 총리로 들어가고 사법부 수장은 문재인한테 딸랑딸랑하라고 가진 사법부 농단을 하고 근데 이제 밑에서 반란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 대법원장 우리 이제 뭐 상관없어 나대로 판단할 거야. 그 이런 판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기다려 보시죠. 공관이 너희 집이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아 그 얘기 하시는군요. 그 공관 주소로다가 그렇죠. 그리고 공관들 뭐 김명수는 자 공관 뭐 엄청난 비용으로 뭐 수리하고 뭐 난리쳤잖아요. 아, 저 뭐 이 좌파들이 그래요. 아, 석방하라 대통령님을 이라고 쓴 분은 해운녀는 영원히 사라질 판이다. 나무 유목민 삼권 분립이 뭔가요? 야, 이게 풍자야. 야, 이분 마음에 드네. 아, 삼권 분립이 뭔가요? 우리나라에도 삼권 분립이 있나요? 이 말이야, 지금. 예? 삼권 분립이 뭔가요? 그죠? 대통령과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는 건데, 우리나라엔 그게 나눠져 있지 않다, 이거지. 다 졸개들이다, 이거지, 대통령에. 삼권 분립이 뭔가요? 있긴 한 건가요? 아, 이렇게 풍자 좋아요, 네. 자.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크크크크 웃으십니다. 대한민국은 잘 된다 님도 웃으시고 이쁜이 님도 웃으시고 수단빠라 님도 웃으시고 영시정 님도 웃으시고 야 민형 님도 야 이거 공감을 많이 만들어내네요. 때로는 이런 그 아주 독하게 쏴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유머스럽게 하는 게 더 공감 능력을 갖습니다. 상권 분립이 뭔가요? 야 오늘의 장원입니다. 박수. 야 그분 참 야, 그분이 방송해야 되겠다. 야, 크크크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상권 분립이 이거 듣고 있나 청와대? 아유. 국민들이 상권 분립이 뭔가요 이러잖아. 있기는 한가요? 아유, 진짜 민영님 짝짝짝 해주셨는데, 아 멋진 풍자 해주셨네요 그분. 아이, 감사합니다. 아 이래서 쌍방형 방송이 좋은 거예요 이게. 이게 저 지상파나 종편은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이게 유튜브는
이게 좋은 게 여러분들 의견 전달하고 또그 의견을 또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저구만 공유가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공유하고 서로 예상방향이 좋습니다. 준법 정신이 뭔가요? 컨트리 라이프님. 컨트리 라이프. 준법 정신이 뭔가요? 준법 정신이 있기는 한가요?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준법 정신을 아나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준법이 뭔지를 아나요? 이거야, 지금. 에? 아이고, 진짜. 에이, 속이 시원하다고 또 그러시네. 늘 화기애애님. 아, 오늘 너무 웃긴다, 민영님. 수민킴님, 양심이 뭔가요? 야, 이거 오늘 재밌다. 양심이 뭔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양심이. 지도층이 양심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양심이 있는 사람이 한 자리들 하는 건가요? 야, 진짜 웃기면서도 슬프다. 이 현실이 참 슬픕니다. 양심이 있기는 한가요? 양심이 뭔가요? 다 문재인이고 조국이고 추미애고 네? 김명수고 정세균이고 이해찬이고 응? 등등등등등등등 예. 준법이 있기는 하고 양심이 있기는 한가요? 양심이 뭔가요? 아유. 자, 웃픈 현실. 웃기지만 슬픈 현실이요. 이쁜이님 역대급 명언이다 이렇게 지금. 이영숙님 개판이다. 이제 나라가 개판이에요. 빨리 돌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돌려놓읍시다, 이 나라를.